체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이 그 학교 생활하면서 없는 스트레스를 저만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입시에 같은 게 저희 고등학생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가장 압박이 오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니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런 운동을 통해 해소하니까 내 스스로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도 좋고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쉬운데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만족스럽게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학생 회장이시니까 네. 전체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찬반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찬반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아까 체육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2학년들 이제 말 그대로 입시가 커지고 그 시험 성적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조금은 이제 소홀해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잘하네. 사정관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대입과는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됩니까? 네, 스포츠 활동이 정규 과목으로도 활성화되고 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도 이제 정식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하면 그게 다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서 입학사정관들이 보시게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전인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시험 성적이 아니고 아이들의 체력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이 자연스럽게 입시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국제 비교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체육 활동은 아이들 체력뿐만 아니고 리더십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등에 굉장히 그 유효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은 다른 교과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